네, 평소에 쓰레기 버릴 때 재활용품 버리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네, 습관적으로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긴 하는데 이게 대체 어디에 쓰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파라과이의 아순시온 외곽에 위치한 카테우라는 쓰레기 매립지지 위에 형성된 커뮤니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라스틱병이나 쓰레기를 팔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또 빈곤과 교육 부재로 상당한 사람들이 마약과 술 중독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여 동안 음악이라는 수단을 통해 카테우라의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일명 재활용 오케스트라라고 불리는 연주팀. 아이들이 연주하는 악기는 모두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배관 파이프는 색소폰이 되고 포크와 칼, 스푼은 악기의 버튼과 키가 됩니다. 캔과 쟁반은 바이올린으로, 쓰레기통과 나무 팔레트는 드럼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교회 성가대 지휘자이자 음악 선생인 파비오 차베스 씨는 아이들을 거리 밖으로 데려와 희망을 주기 위해 재활용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This is a social project that uses music as a catalyst. We are working intensively with many families and many children. We propose a life change projected into the future. This is a mission. I feel God's presence. I believe things happen according to His plan. 니콜라스 고메즈 씨는 갖가지 금속을 악기로 만드는 등 기술적인 도움으로 재활용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Garbage is not garbage. If you have creative ideas, you can do anything with garbage. 최근 재활용 오케스트라는 전 세계적인 콘서트에 초청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에서는 우수한 연주로 상을 받고 테드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하며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Having nothing is not an excuse for doing nothing. And what we're doing is an example of that. I realize that I have nothing to envy because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And I know this is all God's work. 세상에 버려진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며 삶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